까먹 퀴즈 친구들 반가워. 안녕. 나는 안녕이에요. 오늘 만나볼 카봇은 미래에서 온 카봇으로 오! 늑대 모습을 한 카봇이에요. 너무너무 무섭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이 카봇.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다 같이 헬로 카봇! 어머, 죄송해요. 제가 무거워서. 차다! 여기요! 저희 좀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저 오지! 산 속에 나타난 늑대! 늑대를 지키기 위해 차타니는 카봇을 불러요. 룩 카봇! 반가 반가 미고. 불렀나 차탄? 어 에이스 프론. 뒷산에 늑대가 나타났대. 늑대? 그건 동물의 점은 호크이잖아. 아니라니까. 난 지구를 지키는 카봇이라고. 싸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늑대는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이젠 몇 마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부탁인데 늑대를 찾아서 지켜줘. 응? 늑대라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지. 각자 떠져서 늑대를 찾는다. 좋아. 야 미고, 우리한테 맡겨두고 학교나 잘 갔다 와. 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좋아요. 해볼게. 늑대를 찾기 위해 산속을 수색하는 카봇. 카봇, 늑대를 부탁해. 늑대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 어, 그렇지. 바둑이는 왜 데려온 거지? 늑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하, 바둑이가 늑대를 쫓는 사냥개구나. 그런데 사냥개치곤 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바둑아, 부탁해. 와우, 똑같군요. 스톰, 소리 좀 크게 해줄 수 있어? 물론이... 바둑이의 늑대 울음소리에 나타난 트루! 어허, 아미고, 바둑이 작전 성공인데? 이쪽으로 오고 있어. 좋아, 드론 발사! 응? 늑대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냥 차만 오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호크, 그 좀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네 드론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라고? 잠깐만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앞이에요. 카봇이야! 카봇? 말도 안 돼! 카봇은 여기 다 있잖아! 저건 우리가 모르는 카봇 같은데. 와우, 멋진데요! 아니요, 말고요. 이봐, 넌 적이냐, 친구냐? 이 녀석은 내가 맡겠어. 늑대인 줄 알았지만 카봇이었던 트루. 트루는 카봇의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이엠 베리어! 아, 내 겨우! 아니,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빠 사라졌어. 이제 갑옷들하고도 이별인가 봐. 드디어 만났구나, 갑옷들아. 마이스터, 저 로봇을 아십니까? 갑옷으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미래 손 로봇이야. 미래라고요? 그렇단다 찬다. 큐브가 없어져서 많이 놀랐지. 없어진 게 아니라 큐브는 시계와 합쳐진 거야.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거죠. 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세한 건 차차 알게 될 거다. 어쨌든 이제 갑옷을 부를 때는 큐브 대신 시계를 돌려라. 시계를요? 알겠어요. 자! 아니, 이 친구 이제 보니 애교가 넘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엽다. 바둑이는 투루 따라하고 투루는 바둑이를 따라하네. 갑옷을 돕기 위해 미래에서 온 갑옷 투루. 큐브와 시계의 합체. 공간과 시간이 합체되어 사탄이는 이제부터 큐브를 돌리는 대신 시계를 돌려 갑옷을 부르게 되어 투루의 특기는 입에서 나오는 충격파. 지금 바로 보시죠. 강패 부장! 그리고 4기에서는 경찰견으로 변신하기도 한답니다. 미래에서 온 늑대 모습의 갑옷, 고스트 체이서 트루! 트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보름달빛을 받으면 몸집을 아주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안녕이와 함께 무서운 늑대 모습의 갑옷이지만 강아지처럼 애교도 아주 많은 귀여운 갑옷 트루를 만나보았는데요. 다음에 만나볼 갑옷도 친구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이 안녕!